Good morning, Embrace. 오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네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누구의 능력으로 이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그 약속된 구원을 누가 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약속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세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 얼마 뒤면 네로 황제에 의한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베드로도 죽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현재에도 북한과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이들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한 끔찍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이 그만큼 대단하기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요, 다른 말로 그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한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를 살리실 것이라고, 즉 구원하여 약속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과 천국 유산을 마침내 상속받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두려워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신가요? 둘째,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인브레이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의지하며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끝이 나에게와 그 보호하심의 능력 안에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을 응원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